설마요. 에이 설마. 도전. 육봉일빵 소화력이. 해안도로가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근데 20km 어, 쌤, 해안도로가 나오네. 예, 이제 바다가 이쪽 될 것 같지 않아요? 바다! 어, 바다! 저 바다 이거 바다 바다! 바다는 어디 있는 거야? 이제 바다는 너무 온다. 이 나무가 해송 이게 많이 보이잖아. 굳이 말해야 알겠니? 어, 이게 방파제 아니에요? 방파제 맞네. 방파제네. 바다 아니에요? 아, 바다라고 저기. 해안도 근데 바다가 안 보이네. 바다는 나잖아. 맞아. 아, 진짜 바다 진짜 안 보이네. 맞네. 농어촌이네 여기가. 어촌이네. 어촌 해수욕장도 해수욕장도 300m 앞에 있어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겠는데? 어? 아니 근데 해수욕장인데 어촌 마을로 가야지 일단. 네. 아, 저 나무 봐. 저 나무가 도리가. 도리야 돌. 우와. 도리가. 야. 어, 이거 갑자기 그래, 구경하면 하고 갈거냐. 예. 바다는 잠깐 한 번. 한번 보자. 그래, 보자. 예. 와, 바다다. 드디어 바다다. 그래, 바다 한번 보자. 아이, 그래도. 저 정지가 될 거 아니까. 아. 야, 죽이 사람이 그래서 죽이 사람이 된대. 나가자마자 라면님인데. 바다 죽이래! 판타스틱! 아무튼, 우와! 돌아가는 게 있는데요? 해안도로로 타고 들어가 보자. 해안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진해보고 가보자. 직진해 갔다 가보자 그냥. 여기 여기 몇개 밖에 없잖아. 비냐 지금? 예. 우와. 와, 상당히 우와, 이거 호동이요. 응? 그러니까요. 응. 당진이 휴가의 메카예요, 형.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진 바로 옆에가 서산시거든요. 서산으로 조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해안도로 타고 좀 더 가야 되네, 여기서? 예, 서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진에서? 예. 그 지원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저 돌 비석 앞에 예. 쭉 있으라고 그래. 예. 이러다가 난리 날 것 같아, 지원이 형. 집에 간다고 그럴 것 같은데. 서서 가서 떠오르지 말고, 아니, 근데 좀 괜찮은 데가 있으면 좀 찾아보자. 지금 이거 뭐야? 형, 아름다운 우리나라 해안여행 서산 벌천포라고 나와 있지. 벌천포? 어, 벌천포. 있어? 야, 여기 이봐봐, 이봐봐. 와, 이거 낚시하는 거, 낚시하는 거. 와. 벌천포예요? 조금 가야 되는데. 야, 딱 이 말이지. 이거잖아, 이거. 와. 예, 벌천포 이런 말 맞죠? 예, 맞죠, 예.
와. 요요요요 아이가. 갯벌이랑 여기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바다고 야 아 이쁘다 이게 연필력이 없으네 그래 근데요 아 요거네 여기 야 여기 많은 수로 왠지 이제 좀더 가다가 와 이거네 저 마을 있어 여기 앞에 마을 있다 그래도 여기가 진짜 고생 끝에 딱 실장합니다 와 배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야 진짜 보물이다 보물 이게 어촌 마을이죠 진짜 진짜 어촌 마을 와 숙장도 숙장도 맞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가운데 예성을 뒤집으러 좌우 다 받아야 죽이네 죽여 4층이만 되고 5층이만 되고 가운데가 해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차게 제대로 오더군요 야 진짜 너무 멋지다 되게 예쁘다 수고라 대박 와 우와 차가워 너무 차가운데? 물이 차가워. 왜 이래? 왜 여름인데 왜? 왜 이렇게 이건 아닌데? 여름인데 왜요? 지인들이 그야말로 고생들 낙엽먹었으니까 지성님이 감탄했습니다. 일단 서해의 아름다운 벌집보 해동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여행 블로그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블로그님이 없었다면 이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벌집보 해동장 일단은 먼저 바다가 쌍바다입니다. 네, 쌍바다. 좌우가 다 바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이게 몽돌이 이제 자가 이게 자갈 해수욕장인데요. 이게 그냥 막 자갈이 막 수박 나중에 믿는데요. 파도 소리가 자갈 소리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와 진짜. 야 그렇죠. 네. 닭싸움! 제일 먼저 넘어질 한 명! 네, 맨발로 해요. 가, 준비. 가, 맨발로. 그냥, 슬슬 가, 그냥. 야, 나 도로 공개하지 마라. 야, 도로 공개하지 말자. 어떻게 해야 돼? 도로 코미디언. 야, 이제 집에서 바라가야 되잖아. 빨리, 형님, 빨리. 이제 푸고 떠나가자. 아이, 빨리. 푸고 다 빼야지. 하나, 둘, 휴대폰 다 빼야지. 휴대폰 없어. 하나! 자, 신발 올리는 거 없죠? 하나! 야, 신발 올린 게 없다! 하나! 하나! 둘! 셋! 됐다!
지니구나와
정치를 하지. 보이는지 보이는지 비 맞으면서 전화도 안 받는데? 머리싸움 하자는 거야? 어? 1대 5? 안 된다! 안 된다! 얼추 봐! 어머니, 여기서 서산 가는 버스는 없어요? 왜? 끊겼어. 잘 먹겠습니다. 지원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네. 근데 옷이 이제 갈아입은 옷이었잖아. 아니 씻고 봐야 갈아입은 옷이었는데. 깜짝이야! 이 잠을 찍다가 이거 편집실에서 다 볼 거 아닌가 맞지? 네, 다 볼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야, 이승기 오염하다! 오염하다! 야. 생겼는데 너무 귀여웠어. 다 벗은 것처럼 나왔잖아. 다 벗었어. 다 안 벗었어. 다 안 벗었어. 다 안 벗었어요. 와! 물이 많아? 내 옷이? 어, 좀 떨어지세요. 나도 유시뱅크 지났다고? 네. 지난주에 나. 아니, 제일 크다고 주잖아.
아, 아, 떨어지 마시고. 그 배트맨 2에 나오는 펭귄맨 같이. 인기 배우 이승기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이로 퍼붓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충남 태안과 서산에는 호우경보가, 지금까지 강우량은 태안이 258mm로 가장 많고 서산 133, 당진 57mm 등입니다. 1박 2일 다니면서 아주 특이한 날씨 있지만 쫓아다닙니다. 야, 떡판은 어떻게 하노? 이건 하늘에서 구멍. 나 감독! 감독님! 네. 뭘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실내 지집에다가. 아. 잠자리도 지금 끝났죠. 남은 건 실내에서 주무시고 단식이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뭐 촬영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럼 결국 뭐 촬영은 끝났다고 봐야죠.
실내에서 주무시고 단식이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뭐 촬영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단식하시면서 쉬시고. 네. 뭔가 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말인데. 잠자리를 밖에다 걸고 먹는 걸 주지 않겠냐나. 밖에 잠자라고? 아니 그런 말 자고 언제 해서 촬영 여기서 금지를 하죠. 굳이 여기서 잘 피우고 있을 거야. 집에 가시죠! 감독님! 아, 일단 집 보내주세요. 아, 보내주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아, 저녁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배고파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아, 그치. 아, 다른 얘기해서 밥 얘기하니까 너무 괴롭다. 형, 내일 촬영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밥 먹어야지. 내일 촬영 끝나고 식사하실 거예요? 올라가면서 뭐 맛있는 거 없나? 날씨가 이런데 은지원 씨 걱정은 안 되세요? 지원이 오고 오시죠. 왜 안 나요? 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지금 오고 있대요? 괜찮죠? 물고기 나는 거. 그 날씨에 뭘 잡으시고 사람 잡죠? 진짜. 오늘 남은 일이 단식과 실내 취침이잖아요. 네. 단식하시고 실내 취침 하시라니까요. 아, 뭘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 우리한테 왜 삐져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 천국 잠깐. 그 쟤야? 먹고 됐어. 내가 그러고도 다 필요 없어. 우정아 그럼 일단 우리가 우정아 일단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먹고 아이들 한참 챙겨 어느 정도 먹고 아이들 한참 챙겨. 어? 아니 여기서 공연하니까 많이 들었어. 꼭 우리가 굽는 날 돌이 나오더라. 야, 배추국 대박. 응? 양념 돼지고기. 아, 그래서. 아, 괴롭다. 아, 되게. 우리가 왜 굶어야 되는지! 고기가 싹 간지다르게 맛있잖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어? 기가 막힙니다. 참나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네? 니기는 내기는 좀 차이가 나나? 우리 이거 딱 하나만 해줘. 이거 너무 이거 하면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대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폭력적으로 변하대요. 이거 누구리고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안 닮아가지고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간다. 너무 많이 안 먹어서. 아니. 근데 아까 그 저 협상을 하려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네. 그리고 네. 저 협상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아니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네. 근데 그 좀 들어가서 아까 만약에 하면은 뭐 하려고 하셨어요? 왜냐면 사람 일은 남 일은 모르는 거죠. 아내 하나? 아내 하나 여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식사가 하고 싶은 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건 있을 수 있고 뭐 밥 1인분이 나가면 한 명 정도 바뀌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누가 됐든 나중에 한 명은 밖에서 자야 될 것이다. 2인분이 필요하면 2인분 드리겠다. 대신에 누가 됐든 두 명은 나중에 밖에서 자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로 다 나가 찾는 게 아니네. 뭐예요? 아니 1인분이면 이런 사람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1인분을 탔으면서 날아먹고 게임을 통해서 한 명이 나가라는 거야. 2인분을 주면 게임을 통해서 두 명이 나가라는 거야. 저는 나는 안 해. 우리 다 같이 그냥 실내에서 자는 게 낫지 않아요? 바보. 일단은 그래도 한 두 개 갖다 퍼주고 보시죠. 2인분이면 3명 중에 우리 둘을 안 먹으니까 3분이 되면 2명을 3명만 사는 거예요. 3명이서 배불리 먹고 한 명 정도 사다 볼까? 괜찮죠. 잠깐 우리 3개 형님 잠깐 들어가 있죠. 안 그러면 한 명 들으신다니까 좀 있어봐. 아 여기 계세요. 아 3개 없고 그 좋아. 나스미스 가입을 해가지고 1등이 1등이 먼저 한 숟가락 먹어보고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에이. 아, 쌈만 너무 많다. 진짜 뭐야 여기. 김도 없고. 일단 먹자. 자, 드시는 분은 나중에 잔자리 목록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드시게 이제 저는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앉아. 아하하하하. 성기, 한 숟가락 먹자, 성기야. 들어가. 먹어.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치열하다, 이제. 아, 우리 둘이 빠졌으니까요. 필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세 명이나 한 명이잖아. 공공 운명치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계속 먹게 하자고요? 맞아, 갈싸움 한번 싸가지고. 이긴 사람만 계속 먹기죠. 어, 겟. 배불리 먹지도 못할 거. 아, 그래서 진짜 배가 너무 1인분 치고 너무 적어, 이제. 저 괜히 객실 뜬 것도 없죠. 저 좀만 더 많이 줬으면 난 분명히 했었을 거야. 아니 그거 아니 전화 아니
주세요. 우리는 얘들 이미 늦었어요. 빌려가셨어요. 네.
그리고 매너 있게 한 번 쉬어야겠지. 그래서 수빈이 형이 마지막 쌈을 싸드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음식이 공유가 된 거 아닙니까? 어느 음식을 누가 가져? 여기 있는 상추를 시민을 받아서. 네. 아니 그렇게 하면 보면... 내리겠습니다. 예. 이승훈 씨가 이쪽 복불복에 참여했어. 오케이. 자 이승훈 씨는 두 번 경기합니다. 이쪽에서 한 번. 문제를 왜 안 돼요? 아 고객님도 아까 한 그릇 더 달라고. 네.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네. 네. 저기요 선생님들. 예. 내가 거기 갔잖아요. 내가 한 그릇 더 시키면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게 아니지. 그래 그래 같은 팀 이름에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다른 명 도와주세요. 예. 네. 다른 명 도와주세요. 예. 네. 이승훈 씨 좋게 생각해. 여기까지 1박 2일 중에서 가장